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식을 들으니 정말 저희 이 가슴은 막 벅차오르고 승리에 대한 신심이 더 100배 더 강해집니다. 지금 우리를 압살하려고 미쳐날 때는 저 미국놈들과 남선 괴뢰들을 비롯한 온갖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핵타격에 멸살되는 광경이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투철한 민족자술 인연과 선군혁명용도사가 빗겨있는 우리의 자의적 핵무력을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의적 핵무력은 100배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가 진행된 소식은 우리 노동계급에게 최후 승리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승리,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이번에 전원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 조선은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노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 노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당의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신을 학관신념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 당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노선을 제시하실 때도 우리 노동계급은 구간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을 튼튼히 틀어지고 나라의 경제력과 사회적 핵무력을 튼튼히 다져 조선 노동계급이 본때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떨치겠습니다.